안녕하세요. 폼포너치 송센터장입니다. 오늘도 시공이 완성된 차량 소개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차종 소렌토 NQ4 차량이고요. 저희에게 맡겨주신 시공은 썬팅, 블랙박스, 서비스, PPF 작업까지 해서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신차 패키지를 진행을 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유리막 코팅이나 가죽 코팅, 언더 코팅 뭐 이런 모든 코팅 종류 그리고 이제 뭐 파츠 튜닝이라든가 각종 전자제품들이나 뭐 사이드 스텝이나 신차 패키지에 다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썬팅과 블랙박스 조합만으로도 이제 신차 패키지 시공은 필수적인 건 다 하셨다고 봐도 무방하죠. 저희 센터는 이제 뭐 다른 작업들 강제로 끼워서 팔고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요. 썬팅하고 블랙박스 작업만 원하신다고 하더라도 편하게 연락 주시면 PPF 서비스까지 해서 다 잘 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맡겨주신 차량 썬팅 시공은 레인보우 아이리스 I90 블랙 필름으로 시공이 이루어졌고요. 전면 33% 투과율, 측후면 15% 투과율, 그리고 선루프는 33%로 모든 작업 진행하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공 완성된 모습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인보우 아이리스 I90 전면 33% 투과율로 작업된 필름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레인보우 I90 필름은 세라믹 계열 필름으로 외관 색감은 딱 블랙 색상으로 나오고 있고요. 세라믹 필름의 특징은 전파 방해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외관 색상 자체가 블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취향을 탄다거나 그런 유행을 탄다거나 그런 거 없이 가장 무난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색상의 필름으로 보시면 되세요. 흔히 도라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대부분 차량들이 다 이런 비반사 계열 세라믹 필름으로 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단지 이제 레인보우 I90 같은 이런 좀 고급형 썬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색감이 좀 더 진해 보인다라는 정도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뭐 실제로 체감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필름 색상은 사실 외관적인 색상보다도 실내에서 시인성이 얼마나 잘 확보가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레인보우 아이리스 I90 필름은 지금 영상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실내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에 있어서 뭐 특별히 문제될 정도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외부를 보는 시인성도 매우 좋습니다. 화이트 색상 차량의 블랙 색상 필름 뭐 누가 봐도 잘 어울리죠. 네. 실내 시인성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실내 시인성입니다. 아이리스 I90 필름 전면 33% 그리고 측후면 15% 작업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시인성은 역시 뭐 따로 말씀드릴 거 없이 그냥 보셔도 좋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블랙박스는 아이나비 QXD5000 모델로 작업을 완료해놨습니다. 시동만 끄면은 주차 녹화로 바로 전환되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임의로 자리를 자꾸 부착해드리지 않고 고객님께서 출고하러 오시면은 그때 이제 위치 안내해드린 다음에 부착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폼포너시 본점에서는 썬팅과 블박 이렇게 기본 패키지 시공만 하셔도 PPF는 넉넉하게 다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PPF로 이제 도어 컵 이 부분은 제가 전에도 영상 하나 올렸지만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도어 엣지 작업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주유구 PPF도 시공되어 있습니다. 워낙 투명해서 영상에는 딱 보여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짐 넣고 뺄 때 닿을 수 있는 트렁크 리드 PPF까지 서비스로 작업 다 해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차 패키지에 있어서 썬팅과 블랙박스 그리고 이렇게 PPF만 딱 작업하시는 거는 가성비적인 면에서나 아니면 신차 패키지 구성 면에서나 가장 확실하고 합리적인 시공을 선택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시공 항목이 있으시면은 상담 연락 언제든지 주세요. 감사합니다. 송센터장이었습니다.